연말에 핑계 삼아서 쇼핑을 또 되게 많이 했어요. 겨울 아우터, 니트, 바지, 그리고 기본템들이랑 또 되게 귀엽고 뽀짝뽀짝한 그런 아이템들 되게 많이 사가지고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인스타 올렸을 때도 여러분들이 정보를 진짜 많이 물어봐 주셨거든요. 저도 너무너무 잘 썼다고 생각하는 니트인데 진짜 예뻐요. 이 브랜드께 다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두께감 있게 짜여져 있는데도 생각보다 그렇게 무겁거나 답답하고 불편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요게 소매가 또 되게 길어요. 소매가 길어서 이렇게 한번 롤업을 해줘야 되는데 롤업을 하면 이 네버 살짝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안감이 되게 깔끔하게 실버판 없이 마무리가 되게 잘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컬러도 이렇게 예쁘게 블루랑 그린으로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팔 움직이면서 이렇게 살짝살짝 안감 보이는데도 정말 깔끔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되게 고급스럽고 퀄리티가 느껴지는 그런 니트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브랜드에서 또 눈여겨보고 있었던 집업 니트가 있거든요. 그것도 약간 살까 고민 중이에요. 이거는 노매뉴얼이라는 브랜드의 가디건인데 신사 같은 곳에서 파는 스트릿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가격도 굉장히 합리적이고 옷이 너무 예뻐가지고 구매를 해봤어요. 19,000원으로 써져 있는데 저는 막 쿠폰 쓰고 뭐 그래가지고 한 8만 얼마? 그 정도로 구매를 했던 것 같거든요. 95M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라서 이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박시한 느낌이고 소매도 길고 좀 전체적으로 길긴 한데 이런 옷은 어차피 박시하게 입으려고 입는 옷이니까 저는 사이즈는 저한테 딱 괜찮은 것 같고 근데 이걸 사고 보니까 TV에서 남자 연예인분들이 이걸 엄청 많이 입고 나오시더라고요. 지금 한 3명 정도는 본것 같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좀 민망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거를 입고 다니는 게. 그래도 옷 자체는 약간 힙한 느낌도 나면서 예쁜 것 같아요. 이런 좀 힙한 스타일이나 무채색 스타일링 좋아하시는 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 그리고 저도 구매할 때는 몰랐는데 이 단추가 되게 멋있어요. 되게 싸구려티 나는 단추가 아니라 이렇게 은은하게 빛에 따라서 홀로그램 느낌으로 보이는 그런 단추거든요. 이게 은근히 과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봐봐요. 과하지 않죠? 은근히 과하지 않으면서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아드바이아조라는 이것도 스트릿 브랜드고요. 그 브랜드의 후드입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요 니트보다 훨씬 단단하고 촘촘한 그런 니트 후드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무겁고 진짜 따뜻해요. 저 이것만 단독으로 입고 코엑스를 갔거든요. 근데 진짜 더워서 죽는 줄 알았어요. 엄청 따뜻하고요. 이것도 레드벨벳 슬기님이 입으신 걸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했는데 이것도 만족하면서 입고 있습니다. 끈이 이렇게 특이하게 두 종류가 이렇게 있어요. 베이지 컬러랑 민트 컬러. 그래서 은근 포인트가 되고 그냥 핏도 탄탄하고 예쁘고 이것도 스트릿한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은 니트예요. 겨울에 되게 좀 칙칙한 컬러들 위주로 많이 입게 되잖아요. 그럼 컬러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아이템들을 좀 구매를 해봤어요. 일단은 너무너무 귀여운 이터널 유라는 브랜드의 장갑인데 인스타그램에서 요 브랜드의 스폰서드 광고가 엄청 뜨는데 진짜 요 로고 하나 때문에 이거를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컬러감도 너무 예쁘기도 하고요. 사진에서는 저는 되게 밝은 그런 장갑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짝 톤다운 되어 있는 부담스럽지 않은 핑크색의 장갑이고요. 좀 다양한 컬러가 이렇게 믹스돼 있어서 더 오묘하고 엄청 부드럽다거나 엄청 퀄리티가 좋은 것 같다. 그거는 아니지만 도톰하고 이 컬러감이랑 로고가 정말 예뻐가지고 구매를 했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장갑을 구매했어요. 이거는 오늘 배송이 온 건데 너무 귀엽죠, 여러분? 이거 받자마자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너무 귀여워요. 저막 20살, 21살 때 와, 이거 근데 되게 빡세다. 20살, 21살 때 위글위글 노트북 케이스도 사고 되게 좋아했는데
약간 취향이 변하면서 되게 입고 살았거든요? 근데 요즘 보니까 엄청 귀여운 파자마나 그 로브 같은 것도 많이 나오고, 목도리나 이런 장갑도 엄청 뽀짝뽀짝하고 귀엽고 예쁘더라고요. 이게 낄 때는 조금 타이트한데, 끼고 나니까 진짜 편하고 부드럽고, 손에 되게 착 감기고, 너무 편하고, 너무 부드럽고,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엄지랑 검지가 살짝 뚫려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터치하기에도 무리가 없는 그런 장갑이에요. 너무 신기하다. 귀엽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한 이런 스트라이프 패턴의 목도리예요. 이거 그냥 제가 배송비 채우려고 구매했던 거거든요. 근데 약간 올블랙 입을 때 너무 심심하잖아요. 올블랙 입으면 너무 솔리드 패턴이라서 뭔가를 하나 더 포인트를 줘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때 이렇게 해주면 따뜻함도 챙기고 되게 좋더라고요. 10,000원대인가? 되게 저렴했던 것 같은데 올블랙 코디나 좀 블랙 코트 많이 입으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진짜 진짜 잘 활용을 할수 있을 거예요. 이거 버터크림에서 구매한 니트거든요? 이거 체리핑크 컬러의 니트를 이렇게 어깨에 숄처럼 두르는, 목도리처럼 두르는 그런 형식으로 코디를 되게 많이 해요. 군데군데 귀엽게 알록달록한 컬러의 실들이 섞여 있어서 진짜 귀엽고, 근데 진짜 옷 자체는 너무 예쁘고 컬러감도 너무 예쁜데 제가 이런 보트넥 니트가 잘안 어울려요. 그래가지고 아 이걸 어떡하지? 했는데 숄처럼 걸쳐서 입으니까 진짜 따뜻하고 포인트도 줄수 있어서 되게 예쁘더라고요. 요거뿐만 아니라 저는 니트들 이렇게 어깨 걸치는 코디들 되게 많이 하는데 쉽게 포인트를 줄수 있는 그런 스타일링인 것 같아요. 블랙업에서 구매한 셔츠예요. 이게 바로 노제님이 헤이마마 안무 짰을 때 입었던 그 셔츠더라고요. 그때가 거의 막 가을 되게 추워지기 시작하는 늦가을 때여가지고 이게 너무 얇아 보여서 며칠 못 입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생각보다 두꺼워요. 생각보다 두꺼운 두께감이고 어디에나 걸치기 좋은 옷이라서 아직까지도 그냥 다른 패딩이나 그런 아우터 안에 입기도 하고 정말 유용하게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블루그레이 컬러인데 이렇게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런 자연스러운 물결치는 듯한 그림자 같은 그런 패턴이고 살짝 광택감이 있어요. 살짝 은은한 광택감이 있어서 되게 고급져 보이고 움직일 때도 실루엣이 굉장히 예뻐 보이는 셔츠고요. 그냥 정말 안 꾸민 날 블랙 컬러 옷 입을 때나 그럴 때 그냥 아무렇게나 툭툭 걸쳐 입을 수 있는 셔츠라서 이것도 되게 활용도가 높고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전에 영상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었는데 마블링 마켓에서 구매한 자가드 패딩이에요. 정말 어디서도 보지 못한 정말 특별한 디자인의 패딩인데 이렇게 이 입체적인 울퉁불퉁 자가드 패턴이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좀 하늘색이랑 노란색, 핑크색 온갖 제가 좋아하는 예쁜 컬러들은 이렇게 다 섞여 있고 거위털이 아주 또 가득 들어있는 그런 패딩이에요. 안감도 너무 귀여워요. 이렇게 핑크색 안감이고 이런 스토퍼 있잖아요. 스토퍼도 핑크색이고 단추도 살짝 매트한 파스텔 블루 컬러라서 정말 디테일 하나하나 신경 안쓴게 없는 듯한 그런 굉장히 특별하고 귀여운 패딩이에요. 사실 이 패딩은 제가 한 2, 3년 전에 구매를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뭐 매년 진행하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살수 있는 그런 패딩도 아니라서 그래서 소개를 못 해드렸는데 이제 곧또 구매할 수 있게 마블링 사이트에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엄청 박시하고 여유 있는 핏인데요. 2, 3년 전에는 너무 커서, 아, 이거 진짜 너무 크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또 유행이 엉덩이 돋는? 그 정도 기장의 미들 패딩? 숏 패딩? 그 정도가 또 유행이잖아요. 굉장히 트렌디한 느낌으로 입을 수 있는 그런 패딩이에요. 저처럼 좀 컬러감이 들어간 코디나 밝은 컬러감으로 옷을 많이 입으시는 분들은 이게 또 코디 활용하기에 전혀 어렵지도 않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다른 패딩을 거의 입지도 않고
겨울 내내 요 패딩으로다가 잘 입고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패딩이에요. 다음은 푸른 비기닝에서 보면 푸른 비기닝 자체 제작이래요. 정말 이것도 흔치 않은 원단이고 빈티지한 느낌의 체크 패턴이 너무 예뻐서 진짜 구매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단추도 이렇게 브라운 컬러의 빵처럼 너무 귀엽거든요. 귀엽죠? 또 이렇게 어깨에 한껏 퍼프가 들어가 있는 이런 게 포인트입니다. 가격대도 10만 원 초반대였나? 되게 합리적인 가격대였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물론 퀄리티가 막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좀 까끌까끌하고 막 실밥도 좀 나와 있고 무겁기도 하거든요. 그래도 저는 빈티지한 멋으로다가 몇 년 동안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을 발할 것 같은 그런 코트라서 저도 아직 바깥에 입고 나가본 적은 없거든요. 근데 소개를 안 해드리긴 조금 아쉬운 제품인 것 같아서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제가 만능 팬츠라고 부르는 요즘 정말 정말 자주 입고 있는 팬츠예요. 애프터 먼데이에서 구매한 와이드 슬랙스인데 이것도 살짝 광택감이 도는 그런 원단이에요. 근데 정말 어떤 상의랑 매치해도 너무너무 잘 어울리고 그냥 요 바지 하나만으로도 정말 이미 완성된 멋을 연출해줄 수 있는 그런 팬츠예요. S사이즈로 구매를 했거든요. 허리는 정말 탁 잡아주고 요 엉덩이 부분은 되게 항아리처럼 되게 넓고 밑단으로 내려갈수록 되게 슬림해져요. 처음 이걸 받았을 때는 너무 크고 너무 긴 거 아니야? 했는데 이게 발목 쪽은 또 슬림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딱 살짝씩 주름이 잡히면서 발목에서 예쁘게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수선할 필요도 없었고 그냥 너무 핏도 예쁘고 너무 멋진 와이드 팬츠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꼭꼭 소장하셔야 할 그런 팬츠입니다. 정말 너무 예쁘고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그런 팬츠라서 오늘 꼭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오늘 제가 준비한 아이템들을 모두 소개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